도장을 제거합니다. 빠밤. 최대 체력 55. 쓰레기 캐릭터. 17부터 다른 게임 되는데. 맨주먹. 매연주먹. 또 맨주먹. 분명 이것도 불인 것 같은데. 분명히 구림. 장법은 구리긴 한데 이 캐릭터 자체가 약화치약 거는 게 없어가지고. 수비할 거야. 뒤처리. 아예 딜 보살아. 휘갈겜. 결론은 뭐다? 턴 종료하는 동공격. 끔찍하구만. 9뎀 넣으면 분열이지. 축성. 시간의 모래. 손절. 시간의 모래도 좋긴 한데 저것도 조금 애매한 카드긴 하더만. 근데 확실히 시간의 모래는 가치가 있지. 분화 결론. 28뎀 여기 때리고. 가방 개인기 시간의 모래랑 개인기랑은 안 맞네. 손절각인가?
자꾸 1딜 모자란 거 보소. 화염 포션. 보호. 보호 너프 뼈 아프다, 진짜. 너무 사기긴 했어. 14 데미지. 시원. 킹크 무쌍. 도넛 먹은 거다 토했네. 아, 자꾸 1대 모자라. 아니, 3대 모자라구나, 이번엔. 팽이, 신성모독. 아니, 신성모독 좀 치워봐봐. 저 모자라고. 신성모독 결론이면은 42뎀인가? 42뎀이라 대단원급이네. 개노삼 한방 컷 개꿀. 모독단. 아, 잠만, 나 저거. 아, 맨주먹인데. 놀래라. 모독각이다. 데우스 엑스마키나 여본. 댕마. 팽이도 있겠다. 현돌. 얘는 뭐 현돌 두배 이벤트네. 현자의 돌 2배 이벤트.
현자 돌파. 커피가 좋을까? 현돌이 좋을까? 어, 뒤에 오타 있다. 1매 턴 시작 시. 판도라는 힘들 것 같은데. 아, 판도라 안 갈까? 설리. 아이고 잘 나왔네. 잘 나오긴 했는데 되게 약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불이나 보러 가야겠다. 저거 신성모독 킬각 아니었나? 아니었나? 아니었겠지? 맨주먹 때문에 아니었을란가? 라그나로크 손절. 여기서 최적화를. 사색 신성 모독 전문가. 덱을 이렇게 짜야 되냐? 일단 팽이니까 중단 들고 와서. 뭐 지우지? 야, 뭐 딱히 지울 게 없다. 맨주먹 하나 맞을까? 외세? 왓처가 딜카드가 구려서 외세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분화? 악의 정화가 회전 지울까? 회전도 저거 똥카드 느낌 나는데.
아니 뭐 지울 게 없냐? 지울 게 없으면 가뜩인가? 그냥 외세 지우고 치울까? 내 주먹을 하나만 쓰자. 두 개나 필요할 것 같으려나? 저 어떻게 지금 신성모독 있는데 맨 주먹 쓰면은 강림 풀리잖아. 아님 휴 비단병. 경지가 변할 때마다 앉아 봅시다. 저런 게 필요하지 내 덱엔. 현실 속이 와플레이 상점 유물 명령어도 있지 않나? 요건가? 와 자문자답하는 것 같네. 채팅창 보니까 뭐 넣지? 불고리 넣을까? 불고리 넣자. 불고리 아닌가? 아, 뭐 지우지? 돌겠네. 외세 지울까? 외바 천리 강화된 인과. 강화된 인과는 보존이구나. 오호 있네. 방어도를 치렀습니다. 보존될 때마다 증가합니다. 인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네. 야, 신성모독 어디 갔냐? 모독가가 안 보냐? 킬각 나오나? 나오지? 무념. 어서 오세요. 맨증신 안 나오나? 각성. 맨몸. 고통의 17승천이 다가옵니다. 크레센도 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대충 보고나 나올까? 모독은 언제 써도 무조건 킬각이 나오는 각카드입니다. 어, 인정. 어, 인정. 모독값. 아이, 무념 안 왔을까? 어떡하지? 아이, 무념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처리. 처리 뒤처리. 와
캐릭터가 드루가 없으면 답이 없네. 잠깐만 이거 괜히 썼나? 잡을 수 있나? 맨 주먹 써도 죽어요. 손절. 인공불로 못 막습니다. 잠깐만. 아, 되는구나. 조남. 병법사. 아이, 덱 너무 힘드네. 맨정신 나왔다. 회전 저거 똥카드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야 이거 물고기 도자기님 그립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20시간 찍었죠. 에이 세상에. 아이고. 아이 트롤콩쿠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아싸 돈에 터졌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고기 도자기는 저거 피우상 말고는 쓸모없지 않을까. 아이 반갑습니다. 인내 키우면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못 잡을 건 없을 것 같고.
인내랑 시간의 모래에 클 때까지는 내가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겠지. 이제 시간의 모래 슬슬 떠. 이거 저거 명수상 같은 거 나오면은 명수상 같은 거 나오면 다 지워가지고 적어도 안 될까? 팽이도 볼수 있지 않을까? 근데 팽이 있어도 연코만 남길 순 없지. 저거 마지막에 여보안 이런 걸로 막타 치면은 팽이 돌릴 수 있겠지만. 팽이 무한대기다. 2박에서 내가 팽이 생각해서 카드를 다 지웠어야 했나?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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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를 미리 써놓고 인과 쭉 땡겨서 신성모독. 지금 신성모독 하면은 엄벌 한 장당 30 데미지. 취약할 수단이 없네. 30 데미지면은 8대는 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약화 걸리면 실패하고. 아이, 뭔가 아닌데, 뭐, 왜 이러지?
아니 뒷처리 느꼈었다. 이 악화 걸려 있어서 신성 모독도 못하겠네. 이번 턴 다음 턴 버티고 그 다음 턴에 신성 모독 막다 칠 수 있겠네. 신성 모독 가자. 이것이 모독각이다. 진짜 저거 없는 게 아쉽네. 뭐야, 신성 모독 여러 번 쓸 수 있어? 잠깐만. 그러네, 저게 소멸이 아니네. 잠깐만. 그랬어? 소멸이 아니었네.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여러 번 돌려봐봐. 이거 마나 펌핑 되나? 헉! 되네? 되네? 뭐야, 신성 모독 졸라 각하되었잖아. 뭐지? 신성 모독 맨정신이면은 바로 루프 대기. 아니, 엥? 바로 무한인데? 아니 지금도 바로 무한덱인데? 아니 근데 지금은 좀 카드가 많아서 힘들지. 야 세 장 줘봐. 아니 뭐야 이거. 달팽이 만나면은 난죽택. 승낙업. 아씨 난죽택. 아니 왜 달팽이 나와? 달팽이 왜 나왔다. 아니 거기서 달팽이가? 와 떡. 신성에서 오자 달팽이. 아이고 세상에. 카카? 카카는 아닌데. 카카! 아이 솔공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나껍. 껌나성. 응?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뭐야 신성모독 카카 되었잖아.
아이, 떡 맛있다. 이거 잡고 떡 먹어야지. 병 요정까지. 모독각인가? 아, 모독 마렵다. 아, 요정 버프 됐어요. 띠용. 얘네는 못 잡을 것 같은데. 도쿠도 이제 저거 아니에요. 보스 유물이 아닙니다, 이제. 인과 함께. 선종 카드 잘못 썼다가 신성 모독으로 죽으면은 억울하겠다. 희귀음을 줘봐라. 괜히 반으로 갈랐나? 아이고, 적응 먼저 썼어야 했는데. 신성 모독에다가 결론만 써도 대단원급이네.
예, 보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아, 소멸 카드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싸우기 힘드네. 30, 30, 60 딜에다가 42 딜. 못 잡네. 근데 신성 모드 가면 한장 들어오대죠. 그래도 못 잡네. 화염 포션 40 데미지요. 인과나 시간의 모래를 뽑아야 되는데. 아, 모독하고 싶다. 이덴 모자라네. 모독값 복제 포션. 두 장의 카드가 두 번 사용됩니다. 와, 미쳤다. 포션 밸류 봐봐. 와, 세상에. 이게 밸류지. 드루랑 수비랑 이런 거 좀 더 찾아야 될것 같은데. 천국의 계단.
무력 돌파도 저거 신성 보독이랑 같이 들어가면은 75딜 이제 강화된 거 기준으로 안 보여줘. 아니 근데 지금은 취약이 제일 필요하네. 무념불 지금 저거 뭐냐 그 적응불 있기 때문에 무념불 공짜죠. 취약이 있어야 되니까 관부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달팽이 어떻게 잡지? 카드 볼 기회 더 있긴 한데 뒤에 가서 플러스 카드 집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신성모독 여러 번 쓰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보스가 달팽이네. 엿같은 달팽이 생각. 44층 멤버십 카드. 핑핑이 때문에 대액마도 지우고 싶다. 손절 두 개로 최대한 버텨야겠네. 뭘좀 지우지? 11 핑핑이 앞 신성 모두 가면 유축값 시계 나온다 인정? 인정. 인정. 맨주먹이 이제 신성 모독하고 쓰기 힘드니까 저거를 지우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하고. 분화를 안 쓰려나? 하긴 분화도 저거. 와,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인공물을 2개 얻습니다. 카드를 6장. 거의 이게 인과네. 맞고 들어 땡기면 되겠다. 인과 인과 저것도 강화하는 게 좋으려나. 달팽이 잡을 때는 손절이 좀
일을 해줘야 쓰건디. 신성을 들었다 놨다. 사색 드디어 나왔다. 크레센도도 같이 나왔네. 근데 일단 사색이 낫겠지. 덱 정리 쭉 해야지. 복제 포션을 들고 갈까? 힘 포션을 들고 갈까? 힘 사면은 저거 신성 모독 달리면은 12 증가네. 에이, 한계 돌파 두 번보다 낫잖아. 취약 붙이면 16들이네. 한돌개파 미만잡. 이거 복제 포션으로 적응 쓰면은 드로우 충분히 땡길 수 있을 텐데. 복제냐 힘이냐. 드로우는 들고 가야 사색을 빨리 돌려서 덱파워 빨리 올라올 것 같고. 무한 동력은 안 되죠. 모독 무한은 가능한데. 근데 보스가 달팽이야. 미친 달팽이. 달팽이색. 힘포 들고 가자. 흙솜에 들고 갈까? 관뚜 체력 남으면은 천리 강화해야겠다. 체력 안 남으면 어쩔 수 없고. 아, 이 사색 왜 저기서? 사색 빨리 좀 갖고 와봐. 야, 모독해 그냥. 무한 모독 덱.
정신 차리고 나 모독하고 나 모독하고 모독하고 정신 차리고 나 모독하고 정신 차리고 모독하고 정신 차리고 나 모독하고 정신 차리고 모독하고 오래 살겠네. 이렇게 모독 많이 먹으면 맨정신 하나 더 넣을까? 무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사색 하나 더 넣었네. 그러면은 사색이랑 방어도 올릴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영빵 하나 쓸까? 아, 뭘 넣어야 달팽이를 깰까? 달팽이 깰려면 결국에는 밸류 높은 카드가 있어야 되지. 방어도를 보호랑 존엄으로 올리면서 사세간장 있으니까 뭘 넣어야 달팽이를 잡지? 영빵 하나 쓸까? 아 근데 영빵 저것도 보호보다 방어도가 낮을 텐데. 파워카드나 찾아서 그런 거나 넣는 게 낫지 않을까? 팽이 달팽이 젠장. 아, 고민되네. 맨정신은 하나 더 쓰는 게 낫을까? 어차피 저걸로 죽으면 되는데, 사색으로. 맨정신이 경지 벗어나면은 세장 들어오잖아. 뽑을 카드 더미에 잉과를 섞어 넣습니다. 인과 믿고 깝쳐볼까? 신바보. 신성 모독하면 강립하는 게 빡쳐서 내려온 건 아니겠지? 아니, 저놈이하고 강립하는 거 아니야? 헐레벌떡. 그래서 다음 턴에 죽음. 힘씹을 없습니다. 아, 맨정신 하나 더 나왔다. 달팽이 어떻게 잡지?
일단 손절로 어리석은 놈 패턴까지 가자. 아니, 사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관절 좀 부숴주고. 인내, 보호, 이런 걸로. 방어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아, 나 천리 좀 쓰자, 근데. 다른 캐릭터 새 카드는 없어요. 19승천이 아니라서 달팽이가 덜 그지같네. 땀도 안 흘리고. 아, 진짜. 아, 달팽이 너무 거지 같은데. 같은 달팽이. 각성은 필요하지. 네가 그렇게 신수랑 모독을 잘해? 어디 한번 해봐 당장. 아, 달팽이 새끼. 살면서 도움이 안 돼. 아, 각성도 치워도 되겠다. 사색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아, 핑핑 싫어. 야, 저거 54딜은 좀. 신성 모독 턴이다. 시간의 모래. 작성 신성으로 시간의 모래. 사실 왓츠버 강한 거 아니야? 아, 근데 한 시간씩 걸리네. 아, 느리긴 되게 느리다. 캐릭터 자체가 뭐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느리긴 되게 느려.